번만 더 나오게 해주세요. 막 부탁을 기록을 드렸었어요. 네, 너무 답답하더라고요. 억울하고. 그리하여 런닝맨을 다시 찾은 김우빈 씨. 이번엔 확실히 굴욕을 면했을지 잠시 후 TV 1분 킹에서 확인하시고요. FX의 크리스탈, 제국의 아이들 대세남 박형식, CN블루의 강민혁 씨까지. 근데 난 나 싫지 않다. 죽는다. 야, 너 사랑에 성별이 중요한 그런 편견 있는 애였어? 그기 집에 지금 전화 받고 있네. 개성 있는 캐릭터로 중무장한 아이돌 배우들의 활약도 기대를 모으고 있죠. 완전 행복해. 일단 첫 전극 연기여서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. 걱정도 많이 되고 응원 많이 해줬고 오늘도 제작 발표회 잘 하라고 연락 많이 받았어요. 네. 멤버들 모니터해. 이렇게 든든한 멤버들이 있는 반면 동네방네 소문 자자한 질투의 화신도 있죠. 혹시 멤버 광희 씨는 질투 안 하시던가요? 아, 광희 형은 이제 질투를 하다하다 이제 해탈을 한 것 같아요. 네, 이제는 이제 막 응원해주고 네, 잘하고 와라 이러고. 네. 많이 발전했네요. 굉장히 행복합니다. 다행이네요. 그래서 저의 모습을 너무 좋다고 네.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평상시에 저의 미소와 몸에 배인 배려를 네. 아, 본인 입으로 저만 하기 쉽지 않거든요. 잘한다. 네. 지난주 방영분에서는 언니를 찾아 무작정 미국에 간 은상이가 탄이를 만나 위기를 모면하는 과정이 그려졌는데요. 근데 차은상한테 궁금한 게 생겼대. 혹시 뭐? 나 너 좋아하냐? 전 좋아해요. 자, 그새 사랑에 빠진 김상군. 현실에서 이민호 씨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. 저거 어울릴만한 연하와 멜로를 네 시청률 40% 찍으면 어때, 민호야? 20살 연상녀 김성령 씨의 흑심. 40% 찍으면 너하고 나하고 커플하는 거야. 대답 안 해, 대답 안 해. 이민호 씨 할 수 있겠어요? 네, 저는 할 수 있습니다. 키스씬이랑 다? 그럼요. 네. 대세는 연상, 연하 두 사람의 멜로 연기 꼭 볼 수 있길 바랄게요. 부모님들 얘기도 굉장히 재미난 네, 내용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진짜 시청자분들이 종합 선물 세트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네, 아주 재미난 드라마가 될 것 같아요. 그러게요. 앞으로 매주 수요일, 목요일 밤은 상속자들과 함께하는 거 잊지 마세요. 좋은 아침입니다. 오늘도 좋은 아침 연애 특급으로 문을 열었습니다. 네, 지난주부터 시작한 수목 드라마 상속자들 네. 뭐 이민호, 김우빈, 박형식, 최진혁 등 뭐 젊은 대세 스타들이 선잘해 보인 거 보니까 아주 파릇파릇하고 상큼하고 네. 특히 우리 주부님들 꽃미남들 보시면서 흐뭇해하는 것 같은데 네. 이럴 때일수록 남편분들은 행동거지 조심하고 방송할 때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김용숙 기자 네. 지난주 연예가 소식 좀 부탁합니다. 네,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심영래 씨에게 벌금형 1,50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. 이로써 그동안 방송 활동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여왔던 심영래 씨가 재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. 그리고 지난주 가수 김은국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김은국 씨는 음주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자숙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.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. 네, 얼마 전 결혼 발표를 했던 박진영 씨가 지난주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. 월드스타죠. 배용준 씨와 싸이 씨도 참석하신다는 소문이 있었는데요. 아쉽게도 해외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. 철통 보안 속의 비밀리에 치러진 그 결혼식 현장 잠시 후에 공개드릴게요. 네, 지난주에 많은 삼촌 팬들의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죠. 그 이유는 바로 국민 첫사랑 수지 씨가 열애설의 주인공이 됐기 때문입니다. 네, 그 열애설의 상대는 누구일지 또 그 열애설은 사실일지 아닐지 궁금하시죠?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아닐 거예요. 네, 스타들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. 누구랑요? 악플러랑 말이죠. 그동안 이 악의적인 댓글을 묵인해오던 스타들이 이 도를 넘은 네티즌들을 향해 강경 대응에 나섰는데요. 이 말 한마디로 비수를 꽂는 이 악플러들의 심각성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. 네, 자 그럼 지금부터 좋은 아침 생방송 연예특급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SBS 프로그램 최고의 명장면 TV 1분 킹.
못생겼어.